자, 37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아직도 그 하모니카 연주에 대박입니다. 대박. 여운이 좀 남습니다. 특별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윤 교수님이. 네, 잠깐 쿠바 하바나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지난번에 지금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완규님 오셨을 때도 네. 락커의 그 분위기를 내는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 하모니 시스트를 모시니까 또 거기에 오늘 아, 우리 윤 교수님이 센스가 잘 걸 네. 주식을 잘해 바로 나가서 뭡니까 탱고를 추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탱고 잘 추면 좋은 자, 세 번째 네.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소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지 않다 보니 계속 돈이 모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배당을 목표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주식 2년 차 직장인입니다. 원래 세계 사회경제에 관심이 많고 일하는 분야가 IT 분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주식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식 보유량도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주식하면서 지켜지지 않거나 2년 사이에 경험했던 아픈 부분도 있지만 저 자신만의 매수 철학이 생긴 부분은 최소한 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내가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년 정도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새 6천만 원에 가까운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너무 적은 종목들에 편향된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주식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 같으면 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기업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수익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자신이 벌은 이야기만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분들에 비해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게도 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스프레드시트고요. 하단에는 제가 거래한 내역들입니다. 추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몰려 있어 보유하고 있는 TSMC ADR을 조금씩 정리할 예정이고요. 여행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했던 트립 어드바이저 종목의 주식들을 조금씩 매도하여 장기적으로 에어비앤비 주식의 비중을 늘려나가 보유할 생각입니다. 3프로TV의 프로님들의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매매 및 보유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 금액이 지금 이분의 경우에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종목 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금액에 상관없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 친구 중에 꽤 큰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원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똑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잊혀질 않아요. 꽤 오래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십몇 년 전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항상. 돈의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뭐 금액이 뭐 작고 또는 많음에 따라서 뭐 포트폴리오 종목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금액이 많으면은 종목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마음가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분이 종목이 너무 좀 쏠림이 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혹시 뭐 잘못된 거냐 이런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단 백화점은 안 되고요. 그건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백화점 주식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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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매니저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뭔가 포트폴리오 해야 되고 다국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금으로 그렇게 하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바구니에 담았다 깨지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투자의 분들이, 그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계란을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말고 계란을 몇 개의 바구니에 담아서 대신 그 바구니를 떨어뜨려서 깨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짐 슐레이트라든지 펫도시라든지 짐 마시아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큰 자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21세기 현재 미국의 뭐 자금들 보면 뭐 1조 원을 운용하는데 종목이 6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내가 잘 아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글쎄 이제 그 저는 사실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그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식을 거의 수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수집이요? 너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고 싶은 종목이 한 주 두 주씩 계속 이렇게. 네. 예, 물론 이제 뭐 그게 우표 수집처럼 또 우표 수집도 그렇죠. 뭐 귀한 우표가 되면 또 가격 올라가기도 하는데 글쎄요. 예, 주식 투자는 취미생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보면 네. 물론 이제 너무 심각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와 이런 종목들은 내가 정말 정말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이론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든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꼭 검증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결격 사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이렇게 예. 해내는 거고 또 사신 이후에도 사실은 한번 샀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간다. 의리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김보성 씨 생각이 나네. 의리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분은 의리로 주식 투자하신다고. 맞아 같이 출연하셨어요. 아니 몇 번 같이 했어요. 네? 나이도 동갑이야. 네? 한 살 많든가. 하여튼 친해요. 근데 어쨌든 주식 투자는 취미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니까 참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이 보유의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하시면 그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그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 사실 심리적으로도요. 네. 아, 주식도 그렇지만 아, 나만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에 소외되나? 어?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아, 내 친구들끼리 나만 빼고 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형님 덕분에 올해 어떻게 긴 시간이죠. 지금 봄, 여름, 가을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질문들의 패턴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난 너무 백화점이다. 예.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도 예. 있고 예. 오늘처럼 백화점처럼 좀 늘려야 되느냐 아니냐도 예. 있고 왕창 넣는데 그게 맞냐 조금씩 쪼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도 그러네요. 있고 반대로 매월 적금식처럼 하고 있는데 왕창 넣어야 되지 않나 예. 예.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수많은 뭐 어떤 성공에 대한 자기 개발서에 이제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아, 뭐 1, 2, 3, 4, 5, 6, 7 있는데 제가 그냥 저는 뭐 비즈니스 성공이나 이런 쪽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직업 때문에 뭐 우리 이 두 형님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을 많이 뵙고서 느낀 게 성공한 분들은 성공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나름에 예,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제 오히려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얘기 못 하는데 막 속상하게 뭐 음해도 당하고 거의 진짜 한직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제가 편하니까 더 이렇게 뭐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더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저 사람의 성공 공식은 내 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성공 공식이 100% 또 억지로 적용해서 내 거로 하는 건 또 아니지 않나. 네, 그럼요. 쉽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예. 뭐 똑같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기 스타일에 맞게. 예. 근데 대체로 오늘은 좀 질문들이 좋은 게요. 예. 이렇게 해서 점점 제가 보기에 퍼센트가 예. 이래서 좀 손해를 봤는데 어떡해요? 라는 속상한 질문에서 예. 좀 디시전 하기 전에 아,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냐가 아, 제가 예. 보기에는 예. 퍼센트가 는 것 같아서 예. 그러네요. 네,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좀 나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 가시면 좋네요. 결국 좋은 자기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네. 자, 좋은 조언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네. 그 박병찬 부장께서도 그렇고 에, 뭐 금액이 작다고 해서 뭐 종목을 줄이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늘린다기보다는 에, 여기 투자하시기 전에 하여튼 좀 까탈스럽게 그죠? 네. 에, 그냥 에, 사람 사이에서는 좀 너그럽더라도 주식을 보는 시각은 좀 까다로운 네. 좀 까칠한 네. 그런 투자자가 오히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거는 네, 제가 그러시죠. 이거는 뭐 특별한 네. 것도 없고 해서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비스 성우라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으로부터 저축과 투자로 나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아, 왜 착각해 40대 중반의 외부리 가장입니다. 3프로 TV는 3개월 전부터 시작한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걷기 운동을 할 때 들을 만한 유익한 채널을 찾던 중에 우연하게 접하게 되어 지금까지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 바람직한 자세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제 고민거리가 3프로 상담소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글 쓰면서 스스로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적어봅니다. 저는 27살에 대학을 졸업한 후 괜찮은 대기업에 취직하여 28살에 다소 이른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었지만 다행히 알뜰한 아내 덕분에 외벌이였지만 제 소득의 6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고 또 두 아이가 태어나 중2 초 6학년인 현재도 소득의 50%가량을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산관리 투자 방식은 사회생활 초기에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과 같은 비과세 고금리 적금과 개인연금 등 안정적인 저축 중심으로 어느 정도 목돈과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일부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예적금, 일부는 주식 투자로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10% 전후의 수익을 목표로 제가 몸담고 있는 전자업계 분야의 기업 중 낙폭이 큰 기업 중심으로 주식 투자하여 현재까지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절은 절대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네, 제 고민거리는 재작년 아파트 장만 이후 남은 여유 자금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좋은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던 차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여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주식시장은 급속도로 회복하였고 운이 좋게도 제가 선정했던 종목들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대우건설, 카카오, 네이버, 상하, 프론테크 등 많이 올라 2배 이상을 벌게 되어 제가 사고 싶었던 차를 살 만큼의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화도 한 상태고요. 일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텐데요. 처음으로 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보게 되면서 돈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이 단순히 현재의 가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기대 수익을 포함한 미래 가치로 보이면서 당초의 투자 목적이었던 사고자 했던 자동차도 오히려 과거보다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통해 본인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함일 텐데 지금의 저의 모습은 자산은 늘어가고 있지만 심적으로 더 궁핍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추석 연휴인 지금도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뉴스를 보면서 조만간 투자의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에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존니 대표님 말씀처럼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라는 말과 함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말도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약간 에세이풍의 네, 사연이었습니다. 글솜씨가 좋으신 분이죠.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의 취직도 잘하셨고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두 아이가 태어나서 중2 초 6학년 야 소득의 50%를 저축과 투자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외벌이는 아니시고 어쩌면 그죠? 맞벌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아, 외벌이네요. 네, 네 외벌이라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야, 여튼 부러운데 또 그 고민도 있으신데 우리 박병찬 부장님께서 잘 네.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뭐 너무 지금 대기업에 가셨고 지금 뭐 말씀해주셨지만 훌륭한 아내를 두셨고 아이들 두셨고 소득이 50% 투자하고 계셨고 투자도 처음에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 이런 거 했고 그다음 펀드 했고 그다음 일부러 또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일단 뭐 재테크를 너무 훌륭하게 계속 잘 하고 계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게 뭐 아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테크라는 게 베스트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에서 맞춰서 가장 훌륭한 상황을 좀 최적화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자산은 늘어가고 있는데 심적으로 더 궁핍해진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이 뭐 답을 또 주시겠지만은 전 실제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언급을 잠깐 드리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계속 벌면서 벌면 벌수록 걱정이 되는 걱정이 많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내가 만 원짜리 샀는데 이게 5만 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5만 원짜리가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3만 원, 뭐 4만 원, 3만 원 될 때 떨어짐. 그리고 내가 만 원짜리 샀는데 떨어져서 뭐 5천 원 돼서 50% 손실 나는 거잖아요. 이 심리적 상황이 내가 벌었던 사람들의 심리적 고충이 엄청나게 더 크답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주식에서 네. 만약에 네. 만 원짜리를 네. 사가지고 2만 원이 됐을 때 행복감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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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짜리 사서 5천 원이 됐을 때 그 네. 네. 그 불행감을 네. 비교해 보면 네. 후자가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직접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생각할 때 아, 저분이 꼭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굳이 왜 스트레스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에 이렇게 빠져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고민이 살짝 든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또 주식시장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에서 아마도 아 이게 계속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또 더 많이 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우리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rom the basic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 그 자체로 돌아가서 차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뭐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또는 돈을 벌어서 이걸 가서 그다음에는 더 이만큼 뭐 스노볼처럼 더 커지고 이걸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실패로 또 걱정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헝다그룹 파산 뉴스를 보면서 파산 뉴스는 아니고 재무 리스크의 뉴스이고요. 요 상황 때문에 혹시 투자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야 할 만한 고민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이분이 워낙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책들, 재테크 책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니체의 행복론에서 물론 우리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아는 얘기지만 왜 이렇게 아는 얘기도 누가 얘기해 주면은 감명 깊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행복이란 역경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고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감성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닥치면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내서 이겨내고 성공하고 이랬을 때 행복감을 더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성공하다가 어떤 순간에 한번 실패를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아까 프롬 더 매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궁극적으로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에서 잠깐이라도 딱 내가 그 순간에 그걸 놓치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이분은 지금 그런 실수를 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지나간다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점에서 왜 그런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꼭 이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하고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페이스를 계속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 시작했나라는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주식 투자의 투자 방법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주식시장이 뭐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종목들도 다 좋은 종목들을 예, 사셨고 예. 그중에 또 상당 부분 이직을 하셨다 그러니까 두 배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그냥 시가 함께 초대를 할까 상담으로 예, 초대하는 예, 예. 게 아니라 예. 뭐 저기 제가 이제 그냥 이전에 라디오 상담 많이 했으니까 예, 주식은 아니고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분류할 때 자랑형 사연이다 좋은 얘기 많으셔서 예, 예. 뭐 왜 자랑해 이런 뜻은 아니고 너무 좋다는 말씀이고요. 아 제가 3프로 TV 하면서 배운 게 많은데 그러면서 그 키워드 하나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는구나 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는 예.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조선일보 컬럼에도 컬럼으로 썼었는데요. 욜로는 저물고 뭐 파이어 같은 경제적 자유로 키워드가 옮아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연구와 실제 사이에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벌수록 주관적인 만족감이 오른다가 요즘의 연구고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네. 거기에 이제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뭐 사고 싶은 걸 다 사는 것도 있지만 좀 소극적 해석은 뭐 지금 좀 회사 그만두고 한 6개월 쉬고 싶을 때 좀 쉴 수 있는 여유. 내년에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아. 아니면 직장이 이 직장이 좀 새 직장을 구하는데 마음에 드는 직장 구할 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뭐 그렇게들 예, 뭐 그렇게 평하기도 하는데 이게 되게 이중적인 게 있는 게요. 그게 되게 사람한테 만족감을 주는데 또 웃긴 거는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그러니까 돈 자체가 성공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동기로서 작동을 하면 그건 좋은데 돈 이퀄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또 주관적 만족감이 또 떨어지는 걸로 되게 또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네, 되게 네. 그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네. 측면이 있어서 근데 순서를 정해 본다면 이 사람이 중간으로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면서 네, 느끼는데 네. 균형을 잡아라 그러는데 네, 네. 거의 없다. 이게 잘 안 잡혀요. 왜 그런지 모르는지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났거든요. 그래 나름대로 살아가는. 지난번 우리 박완규님 멋있잖아요. 내 인생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렇게 다. 난 욜로다, 다 락커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그렇지만 또 나름의 사실은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근데 굳이 좀 균형을 잡는 순서를 그 잡아본다면 지금 이제 미리 이렇게 처음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 사고 싶은 차도 조금 뒤로 미루면서 요걸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밸런싱을 아 그래도 좀 쓰는 것도 하면서 삶의 질도 좀 같이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 사연에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사고 싶은 차가 뭐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테슬라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차인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네요. 네, 네, 네. 그 자녀분들도 잘 네, 네. 그 성장하고 있고 또 부인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 네.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시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40대 중반이라 그러셨나요? 40대 네. 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40대 중반이신데. 네. 사실 40대 중반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피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인의 어떤 소득 지출 대비 소득의 양이 네. 가장 큰 게 46세 47세 요간이라고 하니까 네, 네. 아마 이제 피크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슬슬 이제 아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또 직장에서의 포지션. 물론 이제 뭐 임원 되시고 또 더 화려한 그런 것들이 꽃길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점을 치는 경우들이 이제 40대 말, 50대 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다 경험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또 중년으로서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사실 투자로 잘 극복하시면 좋은데 이게 중첩이 될 경우가 많죠. 예? 주가가 빠지는 날. 30대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30대 주가가 빠지는 순간과 40대 초중반의 주가가 빠질 때와 50대 중반인 지금 제 주식이 맞습니다. 빠질 때의 느낌은 예. 사뭇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뭔가 안정감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또 내적 수양이 돼 있어야 예.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의 좋은 반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를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다스리는 어떤 그런 능력 그리고 성숙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게 대체로는 나이와 비례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좋은 기회에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네. 혹은 물려받았는데 어떤 그런 성숙의 시간이 없는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그 투자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거 플러스 여러분들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주식의 비중을 좀 관리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3프로 상담소 37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어떻게든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나름의 솔루션을 드려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밑에 화면에 나가죠.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 counci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들고 제작하는 좋은 책 신간으로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2주 만에 뵈서 더 반갑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사실은 개근상만큼은 확실히 타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월, 화, 수, 휴일이고 네. 또 가수분들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형님이랑 부장님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인데 아니 오늘은 네. 오늘 저만 제가 혼자 쿠바에서 노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도 양복을 입을 일이 한 달에 한두 번 있는데 오늘 무슨 공식적인 미팅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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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건강하게 여러분 지내셔야 됩니다.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먼저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행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더불어서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날로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오늘 37번째 3프로 상담소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뵈올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